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 임승관입니다. 2월 4일 목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2월 4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34명이 증가한 총 2,222명으로 도내 2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내 발생이 128명이며 해외 유입 관련은 6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31명으로 23.1%를 차지합니다.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는 23.1%인 31명입니다.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관련 확진자는 5.2%인 7명입니다. 도내 주요 확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소재의 종교시설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지난 2일 목사 한 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목사 2명, 교인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금일 0시 기준 총 확진자는 8명으로 확인됩니다. 목사와 교인 등총 16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교회 방문자 중 확진자와 접촉한 8명은 자가격리 조치하였습니다. 건물 방역과 소독을 완료하였으며,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용 현황입니다. 2월 3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62개입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49.3%로 820개 병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총 198병상을 확보하였으며, 이중 90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률은 45.5%입니다. 경기도 제3호부터 제11호 등 7개 일반생활치료센터에는 2월 3일 18시 기준 514명 입소해 38.4%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826명입니다. 다음은 1월 경기도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통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에선 총 5,15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1월 31일 24시 기준 경기도의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149.5명으로 17개 시도 중 대구시 343.9명, 서울시 250.2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작년 12월 한 달간 경기도에서 발생했던 확진자 수에 비해 2,225명 줄어든 규모이고, 감소율로는 43.2% 줄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10세 미만이 307명, 10대 423명, 20대 686명, 30대 678명, 40대 807명, 50대 957명, 60대 705명, 70대 327명, 80대 이상이 262명입니다. 가장 많은 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연령대는 50대였고, 그 다음은 40대, 그리고 20대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21년 1월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활용해 산출한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그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80대 이상 연령대가 13.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60대 11.1명, 50대 11.0명 순이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발생한 현상이 특징적이긴 하나, 여전히 장년층과 고령층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는 걱정스럽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건들의 영향을 받은 통계 수치로 해석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1월 한달 동안 151분의 환자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돌아가신 분들 중 95.4%가 60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80대 이상 연령대가 90명으로 가장 많고 70대가 35명, 60대가 19명 순이었습니다. 1월에 확진된 5,152명 중 요양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 관련 확진자는 299명으로 약 5.8%를 차지합니다. 1월 사망 사례 151례 중 절반에 육박하는 72례가 감염 취약시설과 관련된 사례였습니다. 가정 대기 중 사망한 사례는 전년도와 같이 1월에도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의 파도가 더 높고 거세질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3차 유행이 다소 진정된 양상이지만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팬데믹의 기본 속성에 비추어 보면 한국 사회에 4차 또는 5차 유행이 덮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냉철하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도의 의료자원 TF에서는 지난 1월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성과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 감염 취약시설 관련 사망자를 전체 사망의 3분의 1 이하로 조절해내는 것. 둘째, 전담병원으로 후송하지 못한 채 감염 취약시설 내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 셋째, 가정 대기 중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과를 이루려면 필수적인 의료 자원을 때맞춰 확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확보한 의료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감염 취약 시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전략이 수립되고 실행돼야 합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로 사회에 희망의 기운이 싹트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작년보다 과제는 많아졌고 난이도는 높아졌습니다. 2020년엔 방역에만 집중해도 되었다면 2021년은 방역 활동에 더해 백신 접종 프로그램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해내야 합니다. 시험을 치를 과목이 하나에서 두 개가 된 셈입니다. 한국 사회가 성공의 경험을 갖고 있는 방역도 시간이 흐르며 지속 가능성이란 화두가 떠오르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정부와 지자체는 더 영민해져야 합니다. 돈은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아 다가올 파도를 잘 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공동체 정신이 핵심일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팀 정신을 꾸준히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